오늘 시장 두 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뜨거운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 조금 더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희 부장님은 오늘 결국 로봇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 결국 2차전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로봇주들도 오늘 생각보다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희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투자 포인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들도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부장님. 예, 아마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로봇주를 아마 세 번째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로봇주들을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아직은 성장 초입에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9월 달에 24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고 오늘 14%가 올라갔는데 17만 원이죠. 근데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던졌던 이 로봇 사업부에 대한 적극적인 적극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투자까지 이제 하게 되면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로봇주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쵸. 최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전까지 또 이제 한번 랠리가 나왔다가 상장 이후에 이제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같이 이제 동반 하락을 다 했었죠. 또 그 시기에 맞물려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이런 이제 성장주들이 금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더 빠지는 현상이 좀 나왔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가운데 이제 오늘 공매도 이제 사실은 금지,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더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이거는 단발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슈라고 보면 네. 사실 로봇주들은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지금 환율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우호적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 최근 들어서 대기업들이 로봇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을 했지만 사실은 상장하지 않은 하나 로보틱스도 10월 달에 이제 출범을 했고요. 그 외에 지금 보면 이제 LG전자, 뭐 SK, 뭐 한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현대자동차까지 로봇 사업에 굉장히 진심인 상황이고요. 이제 24년부터는 이런 성과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할 거다.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적자를 이제 면하거나 겨우 면하거나 아니면 아직 적자 상태거나 뭐 일부 이제 부품 종목들은 이제 뭐 흑자를 내고 있긴 하지만 로봇 사업부로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달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요 선진국들은 보면 인력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대가 더 빨리 이루어지고 관련돼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랑 같이 연관되고 결국엔 또 AI와도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로봇 산업은 굉장히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초입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너무 빨리 반영했다가 또 금방 꺼졌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 이제 초창기 성장주들이 항상 보여주는 급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부터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는 조금 안정세를 좀 띌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산업용, 군사용, 뭐 서비스용 로봇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시장이 커지면 사실 로봇 가격도 계속 많이 떨어지겠죠,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사용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 인력 부족 현상들을 좀 메꿔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관련주를 좀 살펴봐야 된다. 오늘 2차 전지에만 눈이 가실 테지만 로봇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이런 흐름을 저희가 체크해보면서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부장님? 일단 로봇 관련주의 대장은 두산 로보틱스랑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겠죠, 지금 그렇죠? 현재로 보면. 네. 시총상으로는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더 비싼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3조 3천억 정도 되고 두산 로보틱스가 3조 정도가 조금 넘었으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보호해수 물량 풀리는 물량이 있어서 사실은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오늘도 근데 이 와중에도 사실은 플러스를 냈다라는 거는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일단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조금 더 이제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협동 로봇을 한다는 건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같고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점유율은 더 높습니다만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주주가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보핏을 내년에 이제 출시할 거다라고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보핏 로봇 이제 출시 이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지금 협동 로봇 관련돼서 뭐 이제 삼성 그룹 내 이제 생산 라인의 투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콜옵션을 행사하면 뭐 당장이라도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잠재력은 여전히 형님인 삼성전자의 덕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향후에 로봇 산업을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화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수혜를 보는 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굳이 의심하면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사 모아가면 나중에 텐베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어쨌든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소개해 주셨고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로봇 관련 종목 하나 더 하나는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볼까요? 예, 일단 SBB테크는 이제 감속기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SPG랑 SBB테크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데, 일단은 SBB테크는 산업용 베어링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 감속기까지 온 회사고요. 특히 이제 삼성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에 감속기를 납품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SBB테크 향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같이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SBB테크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짧게가 아니라 내년까지 봤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한번 저희도 선점해보는, 가격이 또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계속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 결국 로봇이라는 이 키워드를 윤혜림 대표님께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이거 보시고는 어떤 종목을 윤혜림 대표님은 생각하셨나요? 네, 앞서 부장님께서 대장과 이제 그 감속기 기업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부대장 티로보틱스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이제 여태까지 시장이 좀 빠지면서 이제 로봇주들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빠졌던 주식들이 이제 다시 시장이 올라오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조금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로봇인 것 같아요. 그래서 티로보틱스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용 진공 로봇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4월부터 SK온이 이제 미국향 2차 전지 이 물류 자동화 시스템 ARM 로봇 수주 소식이 발표되면서 이제 티로보틱스가 물류 로봇 사업부 매출 확대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AMR이 자율 이동 로봇으로 이제 위험을 스스로 감지해서 대체 경로를 탐색하는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AMR 로봇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34.3% 정도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 산업을 시작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 2차 전지 공정까지 순차적으로 확대가 될 전망이고요.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이 물류 기업 아마존과 뭐 자동차 기업 포드, 벤츠 공장에서 이미 도입이 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3월에 SK온과의 2차 전지 자동화 공장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 개의 라인으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50개 정도를 더 지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금액을 계산해 보면 한 1.5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한 9월 달에 이제 최고점 39,500원을 찍고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과 로봇주들이 빠지면서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또 이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단기 뭐 5일선, 20일선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제 오늘 120일선을 이제 안전하게 향후 안착하는지를 보시면서 이제 로봇 보실 때 대장주 그리고 티로보틱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티로보틱스까지 윤혜림 대표의 로봇 관심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